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에 대해서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떠보시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주시지?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오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진짜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빛도 지으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짓고 환란은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말하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둠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말씀이기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것은 맞아요. 그리고 빛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보면 하나님이 빛도 만드시고 그리고 어둠도 창조하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말씀 중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참빛,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참빛은 우리가 보는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뭐 형광등이라든지 태양빛이라든지 달빛이라든지 또는 레이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참빛은 태초의 빛, 원초적인 빛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원초적인 빛을 이 사도 요한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원초적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온 세상을 비추게 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은 빛이 되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선포하신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의 참빛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선포하셨고 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은 아 정말 빛과 생명 진리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 외에는 빛과 생명도 진리도 없다. 먼저 전제 조건으로 삼고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짜 빛을 사모합니다. 찬란하고 오색 찬란한 네온사인과 같이 사람을 현혹시키는 빛을 사람들이 또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빛, 태초의 빛이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고 생명이고 진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태초에 선포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빛이 있으라. 그런데 빛이 있으라고 하신 다음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사야가 말씀했는데 어둠을 창조하셨다는 것보다는 빛이 없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신 곳이 바로 어둠이에요. 그곳이 곧 비진리, 불법, 그리고 또 악을 행하는 사탄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곳은 다 흑암이고 어둠이고 마귀의 세력이고 그리고 또 가짜다, 불의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빛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규정하신 거예요. 바로 그 규정이 모든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 또 세상의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첫째 날 정해놓으신 규정을 누가 깨뜨립니까? 마귀가 깨뜨리고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빛도 만드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장본인도 하나님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게 하는데 오해를 하게 만드는 장본인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자꾸 현혹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에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는 그런 말씀도 나와요. 동방의 의인인 욥을 사탄이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실제로 성경에 창세기 22장 1절에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부분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과 시련은 야고보 사도가 말씀했듯이 믿음의 시련, 우리에게 더 굳건하고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한 시련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탄이 욥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욥을 고발했어요. 하나님께서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자손들이 번성하고 또 모든 소산이 산물이 번성하게 하시니까 저렇게 욥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냐? 그러면 한번 시험해봐라. 욥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시험해봐라.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이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리고 욥이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지 욥을 하나님이 망가뜨리고 그리고 망치게 하려고 하신 것은 아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당하고 예기치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어요. 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런 식으로 대비하고 저런 일이 오면 저렇게 대비하고 그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잖아요. 갑자기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툭 튀어나오고 우리의 가는 인생의 앞길을 딱 가로막고 그러면 너무 황당하고 당황하죠. 우리가 그럴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 내가 이 환경에서 이 자리에서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 시련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서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각오를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권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시험은 조금 양상이 달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아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합니까? 다른 짐승도 많은데 소도 많고 뭐 양도 있고 그것도 없으면 비둘기라도 있는데 뭐든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 되는데 왜 아들을 잡아서 죽이라고 합니까? 이거는 뭐 시험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진짜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손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내려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부르시면서 네가 독자 이삭,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않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그 믿음을 내가 안다. 그 마음을 안다. 그만 둬라. 멈춰라 하시면서 이제 가시던 불 수풀에 걸려있는 숫양을 잡아다가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치라고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삭이 나중에 누가 됩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 이삭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듯이 십자가에 온전히 100% 속죄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네 마음이다.
독자 아들을 바쳐야 되는 비참함, 그 끔찍함, 그 고통, 그 좌절, 그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하신 것이 정말 인신제사,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받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겠다는 마음을 이 이삭번제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이고, 또한 예언적인 실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예언적인 실현을 증명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번제를 통해서 우리는 아, 그렇게 순종해야 되겠다. 나라면 과연 순종했을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막 항의하고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화를 냈을까?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고 아버지로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만드는 그 사건이 얼마나 끔찍하고 처참하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건져낼 수도 있었어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아버지의 마음.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바로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었다. 내가 뭐 순종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순종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만약에 우리 자식을 죽여가지고 피를 뿌려서 태우라 하면 하겠습니까? 절대 못하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뜻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지 않는다. 시험은 주시되 우리를 절대 죄에 빠뜨리지 않는다. 죄 가운데 내던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어떤 직분자가 갑자기 이렇게 신앙생활도 잘 안 하고 자꾸 교회도 빠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그러면 누가 시험당했나 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시험당한다고 할 때는 시련과 고난이나 죄의 유혹을 지금 막 받고 있다. 지금 현재 그런 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험에 빠졌다. 시험에 떨어졌다. 빠졌다고 말하면은 결국 시험에 걸려서 넘어져 예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저버렸다. 다시 말하면 배신했다. 그 말이에요. 배도. 예수 믿음을 배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는 있지만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 시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예수 이름을 배신하면은 그때는 끝장이다. 시험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은혜를 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지언정 시험에 빠져서는 절대 안 되고 또 예수 이름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러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미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셨잖아요. 징벌을 내리셨는데 그렇게 하와는 완전히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스럽고 자비로우신 분인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히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정말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니야, 끝이 아니야. 아직 소망이 있어. 아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희망이 있어. 아직 할 수 있어. 예수 안에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늘보다도 바다보다도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는데도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예표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안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혹시 죄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어렵고 힘들 때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굳게 나가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 주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물에 빠진 적 있죠. 밤중에 저쪽에서 걸어오시니까 아 저도 걷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걸어와라. 걷다가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보고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잡아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구원해 주셨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잘못된 신앙으로 허우적거리고 막 빠지고 세상의 죄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져서 막 허덕일 때 우리가 큰 소리로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하면서 주님에게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 손을 잡으시고 환난에서 시험에서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험의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시험을 단순히 그렇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인간이 죄에 빠지는 이유 쉽게 말하면 시험을 받되 완전히 시험에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시험에 빠지느냐? 왜 시험에 걸려서 완전히 파멸에 이르느냐?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다.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서 또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성도들은 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욕심에 끌려.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어느 정도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 갈망, 욕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욕심은 그런 욕심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육적인 갈망을 말합니다. 육적 갈망. 그래서 이것을 헬라어로 에피투미아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러스트라고 해요. 러스트. 러스트는 더럽고 추악한 욕망을 말합니다. 죗된 욕망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은 탐욕, 정욕, 권세욕, 명예욕, 세상에 있는 온갖 잡다한 욕심을 여기서 욕망이라, 욕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욕심, 여기서 사람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갈망, 욕심을 세 가지로 분리하면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을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욕심을 육체 욕심이고 또한 보이는 것에 대한 안목의 욕심이고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는 욕망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것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갈망, 거룩하고 하늘의 갈망을 쫓지 않고 육적 갈망,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을 쫓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마귀에 덫인 죄에 걸려서 파멸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세 가지 욕망을 전혀 가지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까? 육신의 욕망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먹고 싶은 욕망, 서로 사랑하고 싶은 욕망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세상에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도 있고 뭘 보면은 아 꽃이 아름답다. 꽃을 가지고 싶다. 뭐 자동차도 보면은 좋은 자동차 사고 싶다. 뭐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안 가지고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수도사처럼 산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쳐다보지도 말고 그냥 하늘과 땅과 산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욕망이 있습니다. 육신의 욕망, 보이는 것에 대한 욕망,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망이 다 있어요.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이 내 마음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아직 죄는 아니에요.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 이 욕망이 실제적인 범죄, 죄된 행위로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사망의 결과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죗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실제적으로 행하기 위해서 어떤 불법 또는 불의함, 또 잘못된 방법으로 그 욕망을 채우는 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죄가 계속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사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유혹은 행위로 나타나기 전에 마음속에 숨겨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시작되어 결국 죄의 행위로 드러나고 그것이 사망이 된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영적 사망, 지옥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다 육적으로 사망에 이르지만 그 외에는 진짜 사망이 있는데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진짜 두 번째 사망인 불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과정을 마치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가 성인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상승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이런 마음속에 있는 육적인 열망이 죄된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영적 열망을 더 키워가는 게 중요합니다. 영적 열망, 거룩한 열망을 더 우리 마음속에 풍성하게 가지게 되면 육적 욕망을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그리고 좋은 옷도 뭐 입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것에만 몰입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두면 이게 죄가 돼요. 나중에는 죄가 쌓이고 불법을 행하고 결국은 사망에 이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열망,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열망, 거룩한 열망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 이 육적인 욕망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고 내 육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의 은혜 또 거룩한 열망이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 비유를 종종 합니다. 앞에 컵이 있는데 컵에 까만 먹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까만 먹물이 가득 차 있는 그 컵의 먹물을 컵을 손대지 않고 그냥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주전자에다가 깨끗한 물을 잔뜩 담아가지고 계속 부으면 돼요. 계속 부어서 까만 물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으면 나중에 깨끗한 물이 된다 그 말. 그게 바로 영적 충전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고 거룩한 열망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면은 자연적으로 육적인 욕망, 죗된 욕망은 밖으로 밀려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의 갈망은 적은데 육적인 욕망이 계속 들어오면은 내 마음이 새까맣게 되어버려요. 먹물처럼. 그 비결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적 열망을 이기기 위해서 영적 열망을 가져야 되는데 이 영적 열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거룩한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는다는 말은 착각하다, 잘못 생각하다, 미혹되다는 뜻입니다.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정말 좋은 것이, 참된 것이 무엇인지를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돈이 진짜 진리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착각이죠. 세상의 명예, 권세, 성공, 부자가 되는 것, 아파트, 그리고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하나 내가 가지는 것이 소원이라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서 벌어가지고 아파트를 살려고 하는 그것은 착각하지 마. 잘못된 생각이야. 이렇게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거나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내가 아니에요. 계획과 실천은 나로부터 나오지만 그 동기는 마귀가 동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는 것이 행복이야.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그것이 출세하는 거야. 그리고 인생을 장밋빛처럼 즐기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야. 인생의 참맛이야. 그러면서 이와 같이 착각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장본인은 내가 아니고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자꾸 그런 식으로 꼬시면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처음에는 아닌데 아닌데 그러다가도 나중에는 마귀가 계속 유혹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은 그런가? 그래?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잘못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그랬죠. 하와가 마귀의 화신인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하나도 관심이 없었는데 뱀의 말을 들은 후로부터 선악과에 대한 잘못된 환상으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생명의 열매로 하와가 착각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돌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을 가지도록 하나님이 너를 불행하게 만든 거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밑바닥에 떨어뜨리게 만든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도록 마귀가 계속 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물론 뭐 우리가 사람들에게 원망할 수도 있고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그래서 나는 예수 안 믿어. 여러 가지
신앙적인 불만을 가지고 누구에게 원망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원망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의와 진리의 거룩함인 생명나무보다도 선악과가 좋다고 착각했는데 그것은 뱀의 유혹에서 비롯된 잘못된 생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사는 것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마귀의 욕심으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더 좋다고 착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속지 마라, 속지 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착각은 잠시 이생에서 육체의 쾌락을 즐길 수는 있어도 죄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영원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으로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원래 찬란하고 영광된 빛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빛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입니다. 이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하와를 유혹한 뱀은 어느 동물보다도 더 화려하고 색깔이 현란할 정도로 눈부시다는 속설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12절 13절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간을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여기서 두로왕이라고 그랬는데 두로왕은 그 영적으로 볼 때 사탄입니다. 사탄. 그 뱀을 상징하고 있어요. 뱀. 그 뱀의 광채와 영광이 이 세상에서 엄청나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도구로 뱀을 선택했는데 그 이유는 뱀이 매우 화려하고 광채나는 동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뱀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뱀은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뱀이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지 않았다면 하와가 뭐 뱀하고 얘기했겠습니까? 뱀은 하나님이 주신 그 빛들, 아름다운 자태를 마치 자기 것인 양 뽐내면서 하와를 유혹하여 하와의 눈, 여자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현기증이 나게 만들었어요. 지금은 마귀가 뱀을 자신의 도구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마귀가 뱀을 도구로 삼는 때는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은 마귀가 무엇을 자신의 도구로 삼을까요? 세상에 뛰어난 천재들의 머리, 세상에 찬란한 어떤 현대적인 기술, 그리고 또 부와 권세, 능력, 능력자들 이런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아서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가짜 신을 섬기게 만들고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완전히 속아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엄청납니다. 지금 유튜브에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람들이 매우 흥미진진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상과 지상에 이미 주신 모든 은사와 선물들을 마귀가 도용해서 인간들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반역하도록 만들었다. 지금 세상에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지식, 첨단 과학, 그리고 요즘에는 뭐 피 한 방울만 있으면 모든 병을 다 알 수가 있다. 이제 어디에 뭐가 있는지. 그런 놀라운 IT 지식들, IT 기술들, 그리고 또 놀라운 어떤 인간의 업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마귀가 사탄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그 지식과 지혜와 발명품들, 기술을 이제 자기 것으로 삼고 그것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그것을 숭배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역사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마치 온갖 죄악으로 범벅된 죄의 도시, 과거에 어떤 외국 영화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신시티. 신시티는 도시 전체가 죄로 가득 찼다 그 말입니다. 현란한 밤거리처럼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와 진리가 가득 찬 하늘의 은혜와 은사, 선물보다는 마귀가 주는 쾌락적이고 퇴폐적인 죄악의 휘황찬란한 밤거리의 온갖 조명을 더욱 좋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 세상에 보이는 찬란함, 영광, 휘황찬란함, 인간의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모든 쾌락 이런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가짜 빛이다.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고 마귀라는 안경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온전하신 하늘의 은사와 좋은 선물들을 받아서 내 안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거룩한 성령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우면 죗된 욕망을 능히 이겨내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